안녕하세요, 히어로케 딴 제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아볼 건데 저의 오랜 친구 남사친 호기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볼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. 싹 지우고 피부만 한 상태에서 시작해볼게요. 너가 앞으로 가면 안 될까? 친구야? 안녕하세요, 호기입니다. 제가 2년 전에 제재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내가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한테 메이크업을 한번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2년 전에 했던 말이 오늘이 됐어요. 진짜 제가 화장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재밌게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거는 보통 그리고 여기가 데일리 이게 색조. 자 이제 알아서 해. 자 그럼 제가 진짜 화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분도 먼저 눈썹을 그리는데 혹시 눈썹 펜슬 어디 있나요?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. 엄마가 성가늘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? 좀 살살해봐 살살. 살살하면 이게 티가 안 나니까. 나 살살 여러 겹을 발라야지. 그걸 한 번에 세게 바르면 어떡해. 야 오디오 비면 안 되니까. 뭐 자꾸 오디오 타령이야. 네 그 메이크업에 나 집중을 해.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어렵지. 혹시 뭐 평소에 뭐 어디 샵 같은 데 가서 메이크업 받아본 적 있어요? 나 있는데요. 어때요? 딱 진짜 나랑 안 맞아. 샵에서 받는 거. 아 진짜? 너무 연해. 잘 되고 있나요? 이게 우리 방송 재밌게 찍자. 아 진짜 메이크업 집중 안 되게 계속 말하네. 오디오가 중요하다며. 일단 대충 눈썹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왜냐면은 뭐 대충 마무리하는 게 어딨어. 눈화장의 포인트는 눈썹이 알았어. 아니거든요. 자 이제 어떤 메이크업 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 다음에 이마를 해악 정중앙에 이게 하이라이트 효과라는데요. 이거 뭐야 브랜드 맥이래요. 컬러는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재의 얼굴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. 아 이게 내가 봤어. 이걸 한번 딱 털어줘야 되더라고. 하이라이트는 그럼 여기서 이 가운데만 치나요? 아니요 볼도 쳐야지 광대. 아 여기 이분은 눈도 치는데? 그게 앞광대잖아요. 여기. 아 이게 앞광대를 치는 거구나. 자 이게 또 많기 때문에 앞광대를 치러 오겠습니다. 그렇게 많이 친다고? 난 내가 봤을 때 피가 안 나니까. 번뜩번뜩 할 텐데. 여기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? 어? 누렇게 떴지? 너 금불상 같아. 황금 팩한 거 같아. 이렇게 은은한 색깔로 음영을 먼저. 아, 그 은은한 색깔.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은은한 색깔.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제품도. 이건 맥이... 진화발이야. 네, 진화발트.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? 오디오 겹치잖아요. 그리고 같은 계열로 가면 화장이 티가 안 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건 밝은 거잖아. 내 기준에 되게 은은한 거 같아. 아니 여기 봐봐. 피부보다 어둡잖아 음영이. 근데 나는 피부보다 밝은 거를 왜 음영을 하냐고. 하이라이트. 저희가 타협점을 찾았어요 여러분들. 그라데이션 잘 해주세요 이따가. 그라데이션이 뭐죠? 저처럼 모르는 사람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라데이션은 점점점점점점 쉐딩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아 쉐딩이요? 그러니까 헤어라인과 여기 광대, 뭐 턱 이렇게 갸름해 보이게 하는. 아 갸름. 그럼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. 이마부터 해서 여기 옆 얼굴 친 다음에 여기를 굉장히 오래 돌리는구나. 야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. 그거 많이 하면 안 돼. 너무 마음에 들어. 아 꺼져. 이거 아니지. 아니야 진짜. 아 빨리 밝은 걸로 넣다가. 아 빨리 밝은 걸로 넣다가. 아 지금 또 너무 당황해서 얼굴 빨개졌어.
아, 그거 많다니까? 털어, 털어, 빨리. 조다 까마치. 이번 메이크업 개망했어.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? 아, 거기 너무 많이 해. 자, 이제 다음 화장으로 넘어갈게요. 이게 뭐라고요? 지금 한 게? 쉐딩. 쉐딩. 오케이. 지나갈 때 같은 되게 뭔가 얼굴에 쉐딩도 하고 다 하네? 아, 원래 쉐딩하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 섀도우로 쉐딩을 해도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이걸로 쉐딩을 보통 나는 한다고. 근데 네가 이거를 한 거잖아. 이거 제품. 맥이요. 네, 맥으로 하겠습니다. 어? 어? 이건 좀 잘 그린다. 어? 괜찮아? 어. 야, 누나 잡은 나 잘 그린다. 어디서부터 망한 줄 알아? 눈썹 그릴 때부터 망했어. 얼굴 봤니? 네, 누나 잡은 대충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아요. 근데 눈 진짜 예뻐. 거짓말 안 하고. 알았어. 그래도 아까 조금 그렸던 데다가도 조금 덧칠을 해도 상관없는 거 같아. 그래야지 약간 자연스럽게 색깔이 넘어가지. 아, 그것이 그라데이션이라고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게 지금 티가 나나요? 지금 이쪽을 뭐 내가 뭐 한 거죠? 그라데이션? 그라데이션을 한 거고 아직 이쪽 눈은 아직 안 했어요. 그럼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나 좀 자신감 생겼어, 갑자기. 아, 그래? 어. 괜찮아? 어, 괜찮아. 나 이거 지금 만족스러운 웃음이야. 어, 비웃음 아니야? 알아, 알았어, 알았어. 웃잖아. 저게, 저게 뭐야, 무슨. 얼굴 되게 작아 보이긴 한다, 야. 제가 펭글씨 자격증 3급이에요, 여러분. 아, 진짜? 자격증 있어요. 오. 나 북글씨 약간 썼었거든. 좀 긴장된다, 이거, 누나장. 약간 여성분들이 제일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하는 그럼. 메이크업이 아이라인 아니야? 느낌이, 어? 어, 왜 내려가, 꼬리가? 꼬리가 올라가야지, 왜 내려, 꼬리를! 아우, 좀 가만히 있어, 있어봐. 이거 다칠해? 뭘 다칠해? 얼마나 했길래 다칠하니? 눈 떠볼까? 일단 한번 볼래? 어, 어 됐어. 어, 됐어? 아, 왜 내리냐고, 꼬리를! 아! 아! 존나 무슨 광대에다 그려! 아, 느낌이 너무 안 좋아. 아, 진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. 언더 하려고? 아니, 언더까지는 안 할 거야. 언더도 해줘야지. 언더가 사실 뭔지 몰라. 일단 이거부터. 아, 일단 이거 대칭 먼저 꺼내자. 이게 뭐야? 눈 떠봐. 아! 어, 야, 이거야.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. 아, 그래? 어. 야, 여기 이쪽이 조금 굵기 때문에 제가 이쪽 눈을 다시 조금 더 굵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블랙으로 약간 블렌딩을 하라고. 그러니까 그 라인과 빨간색의 이렇게 경계를. 한 번에 왜 꽂히네?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 끝나고 있잖아. 너 담배 피기 시작할 것 같아. 눈이랑 코, 이 하이라이터까지 끝내고 이제 저는 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는 약간 눈색이랑 좀 맞추고 싶어. 그러면 분홍색깔, 이 분홍색깔 립으로 핑크를. 네, 핑크로 제제의 립을 완성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. 엄마. 그렇지. 한 번에 끝났다. 끝났다고? 라인을 해줘야지. 오버립인가요? 그걸 오버립이라고 하나요? 네. 그럼 전 오버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왜? 나 진짜 걱정돼. 이제 화장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. 어, 할 거 다 해줬다. 진짜. 끝이야? 어, 어 끝이야. 다 했어. 내 입술 점까지 찍어주고 싶은데 입술 점을 하기 싫대. 머리 한번 풀어봐. 응? 머리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. 얼굴이 반쪽이 됐네. 돌려깎기 한 것 같아. 아씨. 아직 안 바꿔줬냐, 거울? 이 친구는 아직 거울 못 봤어요. 예상이 가는데 한번 볼까? 어. 내가 왜 떨리냐, 이게. 떨려? 응. 진짜? 응. 서른 넘게 살면서 남 얼굴 화장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. 하나, 둘, 떨려. 셋.
와, 와, 진짜 와, 대박이다. 와, 야. 어떻게 빨간색에 핑크립을 선택을 하지? 심지어 코는 실버인 거 알아? 그리고 여긴 골드야. 진짜 대박이다. 와. 약간 보이지? 내가 이거 왜 남겨준 줄 알아? 왜? 여백이니. 아이씨, 뭐 꺼져. 우와. 어쨌든 2020년 처음으로 메이크업 받아봤는데 어, 2020년 그리고 첫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야. 아, 진짜?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뭐라 해야 돼? 야, 한 100배는 쎄. 100배 어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너... 은색이 이렇게 쎌 줄 몰랐어요, 코. 그래서 어때? 기분이? 어? 어, 묘해. 묘해? 화내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무리는 둘 다 박장대소로 터졌어. 와. 야, 이걸로 보니까 앞머리가 있는 것 같아. 진짜. 야,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아 보여. 그러니까? 어? 나쁘지 않은데? 원래 여기서부터 그래야지, 여기서부터. 아, 거기까지? 어. 눈 더 커 보이지, 지금. 고맙다. 그러니까 언더는 그래도 해줘야지. 어떻게라도. 지금 니 그리는 거 보니까 해볼까? 이때 내가 그렸잖아. 근데 물 또 그려. 조금만 더 칠해. 눈 감아. 아, 밑에 왜 이렇게 밑으로 가? 아, 뭐 속눈썹을 그려? 자, 어, 마지막 언더까지 했다. 꽃마트 김꽃브레. 어, 너 근데 오버립 되게 이쁘다 이거. 이렇게 보니까. 자, 자, 이렇게 소두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진짜 이 매일 화장하고 이걸 직업으로 가진 분들은 다시 한번 존경하는, 이렇게 내 얼굴 하기도 힘든데 남의 얼굴을 진짜 이렇게 이쁘게 해준다라는 게 쉽지 않죠. 쉽지 않은 것 같아. 맞아. 마음에 드세요?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오늘 메이크업 부분이 있다면 난 립. 나 이 립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아무튼 화장한 나도 고생했고 화장 고마워, 받은 친구도 친구야. 고생했습니다.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고맙다, 친구야.